뉴스 FM 조현지입니다. 우리 시대 다양한 분야 명사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소통을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는데요. 소녀와 강아지가 등장하는 작품들로 위로와 위안을 안겨주는 작가. 2020년 첫 번째 초대석 YTN 아트스퀘어 1월의 작가 정우재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너무 긴장하신 모습이 역력해요. 네. 저희 뉴스 FM 조현지입니다. 청취자분들께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극사실적인 표현 방법으로 판타지를 그리고 있는 정우재 작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정우재 작가님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사실 저는 작가님 뵙기 전에 이제 YTN 사옥 1층 로비에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걸 보고 딱 작품 느낌만으로도 아, 이분은 젊은 분일 것 같다. 네. 뭐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분일 것 같다는 느낌이 막연하게 있었는데 제 예상이 맞았어요. 어떻게 저랑 비슷하실 것 같거든요. 예, 저 30대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떤 요즘 젊은 취향을 조금 더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작가님 작품을 보면요. 소녀가 강아지와 함께 몽환적인 풍경을 뭐 바라보기도 하고 서로 뭐 바라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강아지를 아주 크게 그려진 작품 속에서는 소녀가 강아지 네. 콧잔등에 앉아있기도 하고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극사실주의로 판타지적인 네. 작품을 그린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느낌이 뭐랄까 일본 애니메이션 느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네. 좀 났거든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예, 애니메이션 같다는 소리를 좀 듣긴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그 애니메이션에서 효과 담당을 좀 하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하셨던 작품들이 이제 참여하셨던 작품들이 머털도사 예, 그리고 뭐 고스트바스터즈 그다음에 그 얼음별 그 둘리의 얼음별 대탐험 그리고 캡틴 플래닛 등장하는 그 뭐냐 지구특공대 네.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참여하셨고 네. 또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토토로 같은 것도 이제 뭐 정식 수입되기 전에 제가 먼저 접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월트 디즈니 만화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먼저 접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애니메이션적인 정서가 자연스럽게 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 들고 있어요. 아버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저희 청취자분들도 막 머털도사나 마기공룡 둘리 고스터버스터즈 네.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작품들이고 저 역시 어렸을 때 많이 봤던 작품들인데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 최재형님 제가 평소에 정말 좋아하는 정우재 작가 나온다고 해서 본방사수하러 왔습니다. 아버님이신가요? 아니에요. 그리고 네 박준성님 와 유지희님 멋지십니다. 그리고 유중님이 아마 이 청취자분 저희 애청자신데 네. 이분도 30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머나 저보다 젊어 보이세요라고 아, 감사합니다. 20대로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작가님 작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네. 꼭 시리즈 작품들처럼 네. 꼭 이 캐릭터가 항상 등장을 하는데 단발머리 소녀와 강아지예요. 네. 강아지라고 보기엔 조금 큰 개처럼 느껴질 때도 있긴 한데 네. 일단 먼저 소년이 아니고 네. 소녀를 모델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사춘기 정도의 소녀를 그리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사춘기 소녀는 그 사춘기라고 하면은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이런 어떤 중간적인 불안정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또 그 나이 때쯤 되면은 자기가 누구인가 어떻게 그런 어떤 자아에 대해서 고민도 하게 되고 이제 타인과 이런 어떤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고 네. 이런 모습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대인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현대인들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이 일이 뭐 내 일인가 아니면은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다 보는 어떤 관계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이런 소통이나 그런 어떤 타자와의 관계 같은 부분에서
그런 모습들이 그런 사춘기 소녀와 닮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현대인들을 네. 이제 사춘기 소녀로 나타내고 있었어요.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의미가 담겨진 네. 메타포 같은 그런 건데 그렇다면 강아지는요? 강아지는 이제 제가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변하지 네. 않는 어떤 순수한 관계나 어떤 변하지 않는 그런 신뢰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가 키우는 강아지를 이제 보니까 이 친구만큼 그걸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이런 어떤 순수함이나 아니면은 이런 관계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이걸 나타내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좀 이 친구를 크게 나타나게 되었어요. 예. 그렇군요. 사실 처음 작품을 시작을 하셨을 때는 네. 소녀가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네.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네. 처음에는 모델이 뭐였나요? 아, 저가 등장했었는데요. 작가님 예. 자신이? 네. 네. 그게 이제 제가 등장했을 때는 분위기가 좀 사뭇 달랐어요. 이제 그때는 똑같이 반려견이 이제 크긴 했었는데 상아가 바뀐 상태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때 그랬던 게 이제 저도 이 친구를 처음 키워보는 거고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제 뭐 뒤치닥거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주인인지 얘가 주인인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부조리한 상황들을 이제 사회 현상과 이제 결부시켜가지고 표현을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 상황들을 바꿔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어느샌가 이 친구한테 더 이제 의지를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과 같이 그림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 모델이 조금 더 컸고 강아지가 조금 더 작았다면 지금은 커졌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똑같이 이제 네. 사이즈는 똑같았는데 네. 느낌이 틀렸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 작품 속에서 보면은 강아지가 되게 크게 인간보다 훨씬 크게 그려진 작품들이 있는데 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주인이고 누가 반려견인지 네. 누가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네.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극사실주의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신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저는 처음 봤을 때 소녀의 모습은 그려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했는데 네. 특히나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사진 찍어 놓은 그 사진에 네. 소녀를 이렇게 그려놓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사실적이고 네. 근데 반대로 그런 구조가 주는 불안정함이랄까요 뭐랄까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네네. 뭐 사람보다 강아지가 더 크다던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판타지적인 그런 요소들을 많이 받았는데 네. 이렇게 강아지를 인간보다 거대하게 표현하는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이 강아지 반려견을 관계에 대해서 나타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소에 보는 이 반려견의 모습은 되게 애교 있고 귀엽고 이렇잖아요. 네. 근데 이 모습으로는 그 캐릭터성이 너무 강해서 그 모습을 충분히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크게 키워서 좀 낯설은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낯설게 보이면서 그런 어떤 강아지들이 취하는 행동들, 행위들을 좀 제한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소녀와 같이 이제 같은 곳을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마주 본다거나 이런 정도로 좀 정적이게 그 행동들을 제한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관계에 대해서 좀 크게 그 다가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존재로 제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작가님 작품 앞에서는 네. 뭐랄까 가만히 서서 좀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나요? 예, 제가 이제 극사실적으로 그리는 이유 또한 이제 사진으로 끝낼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극사실적인 그림은 이제 수많은 터치들이 그 한 화면에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런 어떤 시간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어떤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좀 묻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좀 더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극사실적인 표현으로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작품 속에 이제 개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작가님 별명이 개작가라면서요? 네. 뭐 이 수식어 별명 네. 괜찮으세요?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제가 영감을 받고 이제 그리고 있는 게 제 곁에 있는 그 까망이라는 반려견이라니까 네. 예, 그런 이제 수식어도 그렇게 거부감은 없는 편이에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일까요? 해외에서 먼저 작가님 작품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네. 들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 쪽이 이제 반려 문화 같은 게 한국보다는 좀 더 그 발달돼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키우는 분이 정말 많다 보니까 네. 또 관심이 더 많아지고 앞으로 더 사랑받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품 활동 외에 좀 이력이 독특했던 게 저희도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 감독님이 출연을 하시기도 했었는데 네. 이 영화 김복동 포스터를 직접 또 네. 맡으셨다면서요? 예. 어떻게 하다가 이 포스터 네. 그리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김복동 할머니가 살아온 그런 어떤 일생을 그 포스터 하나에 좀 담고 싶은데 이거를 사진으로 표현하기에도 좀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림이 준 어떤 힘이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저는 이제 극사실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포토샵으로 좀 표현하기 힘든 부분을 표현할 수가 있어서 이제 저한테 의뢰를 주셨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할머니가 이제 소녀 시절부터 이제 인권 운동가로 이제 살아온 그런 어떤 시절이 이제 나타내게 이제 표정에서부터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게 표현을 해서 포스터를 그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저기 좋은 기회에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저는 이게 작가님의 작품이란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요. 네. 사진인 줄 알았어요. 네. 하도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네. 좀, 예,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생전에 활동하실 네. 때 그냥 사진을 네. 포스터화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마침 또 오늘이 수요 집회 28주년이 네. 되는 날이라서 네. 조금 전에 있었던 12시 뉴스에서도 또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왠지 또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다. 오늘 작가님이 출연하신 게 뭐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강아지와 소녀라는 그런 대상만 생각을 했을 때는 또 김복동 할머니의 포스터와는 매치가 또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작가님이 어떤 방향으로 또 작품 활동을 하실지 네. 더 기대가 되기도 해요. 앞으로 어떤 작품들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제가 반려견을 주제로 많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네. 이제 그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그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곤충 이제 여러 종류의 다른 종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이유에서 이런 다른 종들을 키우고 어떤 부분에서 위안과 교감을 얻을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다 싶어서 이제 다른 종들에 대해서도 키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서치를 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고 싶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까망이 몇 살인가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 나이가 엄청 많아가지고 네. 지금 올해 18살 됐어요. 아 네. 어르신이네요. 강아지로 치면. 네, 되게 건강한 편이긴 한데 귀가 좀 어두워요. 아, 네. 또 그런 데서 주는 뭐랄까 영감이랄까요? 이런 것도 네.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정우재 작가님의 작품 궁금하신 분들은 1월 한 달간 YTN 사옥 뉴스퀘어 로비 아트 스퀘어에서 관람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더 많은 작품들 에코라 갤러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작가님, 제가 사전에 신청곡 한 곡 보내주세요 라고 네. 부탁을 드렸더니 노고지리의 찻잔을 신청해 주셨어요. 네. 이 노래가 정말 오래된 곡이거든요. 네. 이 노래 신청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제가 그 가끔 듣는 노래인데 이제 장모님도 좋아하시기도 하고 아,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도 가끔 듣기도 하고 이래서 신청하게 됐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이 노래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작가님과는 또 벌써 시간이 쭉 흘러서 이제 네. 인사를 나눠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네.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처음으로 라디오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좀 편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9197 청취자님, 작가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영화 보고 김복동 포스터 집에 가져왔는데 한번 다시 봐야겠어요. 네. 8959 청취자님, 개작가보다는 강아지 작가가 좀 더 부드러울 것 같네요. 뭐 이런 의견들 많이 보내셨습니다. 네, 오늘의 초대석 YTN 아트스퀘어 일회원의 작가 정우재 작가와 함께했습니다.